다음 문장을 볼까요?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입니다. 저는 대충대충 보지만은 여러분들은 문장 하나하나를 음미하시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왜 대충대충 보느냐면은 저는 뭐 이런 명문에 감탄할 만한 감정이 좀 메말랐어 이제. 자, 이번에 볼까요? 이번엔 주어 있고 이제 재밌는 건데 이걸 하나로 그냥 이걸 조동사로 봅니다. 조동사 be going to 이건 조동사 verb 조동사 will과 같다고 봅니다. be going to라고 하는 조동사 그리고 그다음에 동사가 이제 이거를 보는 거 try죠. 그러니까 be going to try 전체가 하나의 동사구로 보는 거죠. 사실은 더 분석하면은 다 위에 이런 방식으로 다 분석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We are not going to try Georgia political systems. Try Georgia. 상당히 재밌는 또 이거 문장이 나왔네요. 왜냐하니까 이게 목적어입니다. 목적어인데 목적어인데 이번에 절이 와 있는 거예요. 이거 전체가 목적으로서 절입니다. 그래서 재밌죠. 보면은 접속사도 안 보이고 안 보이니까 가로로 펴놔죠. 그리고 주어도 안 보이고 다음에 동사는 원형이 와 있어요. 그죠? 원형을 이걸 원형 동사를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요? 프라임을 할까요? 좋죠. S 프라임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목적어는 political systems가 목적어죠. 그죠? 목적어 오고 as who has committed the most crimes. 다음에 온 것이 이거 시스템 자체가 political 시스템 자체가 명사구죠. 명사구인데 명사구 이 모양을 또잘 봐야 됩니다. 상당히 재밌는 게 나와 있죠. 요것이 명사구입니다. 근데 요거 명사구는 조금 이따가 하기로 하고 일단 위에 것부터 보죠. 그러면은 접속사가 없고 그죠? 트라이의 목적으로서 절이 와 있는데 접속사 없고 주어가 없으니까 주어는 위에 절, 트리 구조에서 위에 칸이죠. 그러니까 위에 칸은 이게 위잖아요. 위가 주어잖아요. 따라서 이 저지의 주어는 위가 됩니다. 그죠? 우리가 판단한단 말이죠. 무엇을 판단하냐니까 political 시스템을 판단한다. 정치 시스템을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이죠. 그죠? 판단의 주체가 우리란 말이죠. 그죠? 그죠? 이처럼 목적으로 왔는데 이번에는 절의 형태 중에서 뭐가 쓰인 거죠? 접속사 없고 주어 없고 동사는 원형인 그 경우죠. 그죠? 세 번째 경우였나요? 지난 페이지였군요. 이해되시죠?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이게 여러분들 이제 딱 보시자마자 아 이게 절이구나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SVO 문장인데 근데 O 속에 또 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절이죠. 그러니까 하면 이 political system 그래 목적어죠. 그러니까 목적어로 역할하는 절 그죠? 아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림을 그릴게요 그냥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목적어 자체가 절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로 되어 있느냐니까 동사가 원형이 쓰인 절이 들어왔더라 말이죠. 그죠? 이 동사가 원형으로 쓰인 절인데 이것도 또 주어 동사 목적으로 구성이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V 다시가 어떻게 생겼느냐니까 이것도 접속사가 안 보이고 주어도 안 보이고 목적어가 와 있습니다. 목적어가 와 있는데 이게
요 부위 저거죠? 빨간색으로 표현할게요. 그런데 이 O 속에 이 O 속에 절이 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O가 어떻게 생겼느냐니까 이게 O예요. 이게 O인데 O가 생긴 것을 보니까 이게 일단 한정사는 제로 간사, 그죠? 제로 간사고 더하기 political system, politically 수식어, 앞수식어죠, 그죠? 수식어고 다음에 시스템이 명사고 명사를 뒤에서 꾸며주는 수식어가 이번엔 전치사구가 온 거죠. 구가 왔는데 이 전치사구를 자세히 보니까 요거, 요걸 자세히 보자는 거죠. 요걸 자세히 보니까 이게 뭐로 되어 있느냐니까 전치사 더하기 절이 와 있는 거죠. 이 절이 어떤 절이냐니까 요거예요. Who has committed the most crimes? 라고 하는 절이 와 있죠. 그죠? 이 절을 좀 자세히 보자는 거죠. 요 절을 자세히 보자는 거죠. 그게 요 절입니다. 자세히 보면 접속사 후가 와 있고 그죠? 다음에 주어가 안 보이는데 재밌는 것은 주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있는데 어디 있는가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동사 has committed 와 있고 다음에 목적어 most crimes 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니까 시제는 현재고 다음에 완료 조동사가 와 있고 다음에 동사 committed 동사는 소문자로 적을게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죠. 접속사도 있고 주어도 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이 이 접속사와 주어가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겁니다. 오렌지 색깔로. 그게 이 후입니다. 그 후는 접속사와 주어 역할을 둘 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것이 됐, 이것이 하나의 명사구로 역할, 명사로 역할하죠. 그래서 전치사구가 됩니다. 명사구, 전치사구니까 전치사 더하기 이 절이 명사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사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명사만 올 수 있으니까 이 절도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계층 구조가 상당히 특이한 형태의 구조입니다. S, V, O. 근데 O 자체가 동사가 원형에 쓰인 절이고 그게 이 절이란 말이죠. 이 절 속에 포함된 O. O 속에 수식어로 역할하는 전치사구 속에 절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절의 역할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절의 역할 하면은 절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니까 첫 번째는 문장의 요소가 됩니다. 주어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거나 보어가 되거나 하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역할입니다. 두 번째 역할도 있어요. 두 번째 역할은 이것처럼 어떤 전치사구 속에 어떤 명사처럼 역할하는 품사로 역할하는 겁니다. 명사처럼 쓰이거나 품사로 역할한다고 하는데 이거 명사처럼 쓰이거나 혹은 형용사처럼 쓰이거나 혹은 부사처럼 쓰이거나 이렇게 품사로 역할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문장의 요소로 역할하는 경우와 품사로 역할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좀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문장의 요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장의 요소는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어 이런 것들이 다 문장의 요소이고 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이거는 품사이죠. 품사로 역할할 수도 있고 문장의 요소로 역할할 수도 있는 건데 그 두 개의 차이가 뭐냐니까 바로 이거예요. 이거 보니까 지금 위에 이 절은 그죠? 첫 번째 원형 동사서에 있던 거 어떤 부분인가요? try going to try 저집부터 쭉 오까지 여기가 절이죠. 절인데 이거는 문장의 요소, 목적어라고 하는 문장의 요소로 역할하고 있는 절이고 그리고 who has committed the crime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 속에서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절이고 위에 전체도 절이고 절이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3층 구조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요게 전체 층이고 그 속에 목적으로서 하나의 아랫단계가 있고 그 목적 속에 또다시 아랫단계로 하나의 절이 들어가 있는 구조가 되죠. 그래서 SVO가 되고 접속사 주어 O에다가 O 속에 또다시 전치사군대 전치사구 내에 명사절이 하나 포함되어 있는 1층, 2층, 3층 터리 구조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죠? 절의 역할이 이렇게 두 가지로 쓰인다는 거. 문장 요소로 쓰이거나 품사로 쓰이거나. 그렇죠? 재밌는 것은 뭐냐니까? 그럼 이 두 개를 구별하는 차이점은 뭐냐니까? 문장의 요소로 쓰일 경우에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생략 불가. 생략해버리면 문장 구성이 안 됩니다. 근데 생략하더라도 품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생략하더라도 문장은 구성이 될 수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O 자체, 이거 전체 목적으로 하고 있는 이걸 생략해버리면은 잘라버리면은 We are going to try라고 해서는 이건 문장이 안 된단 말입니다. 문장의 기본 요건을 안 갖춘 거예요. 그런데 이건 전치사 품사로 역할하는 거잖아요. 전치사구로 쓰이고 있는 거죠. 전치사구는 문장의 요소가 아니죠. 이건 뺀다 하더라도 We are not going to try judge political systems SVO로서 문장이 되는 거죠. 문장의 기본을 갖춘 거란 말이에요. 그게 차이점이 있습니다.